완도군이 어촌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에 고금 권역이 선정돼 오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금 권역 거점 개발 사업은 항동과 화성, 척찬마을 등 3개 마을이 굴 6차 산업화 거점 구축과 굴 폐각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굴 작업장을 굴 세척기와 샤워시설 등이 갖춰진 현대식 건물로 교체합니다.